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 PD 21기 윤경식입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서 내년을 위해서 또 새롭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수 있을까 고민이 많아지는 시즌인 것 같은데요. 저도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초반에 드는 고민이란 게참 다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막 PT를 등록하자 하니 또 비용적인 부담도 있고, 막상 헬스장을 가서 기구를 사용을 하자니 이 기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생긴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분을 함께 모시고 플랜핏이라는 인공지능 트레이닝 어플을 사용을 해서 오늘 딱 처음 초보의 입장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얼마나 인공지능이 우리의 또 건강 생활에도 도움이 될수 있을지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어플리케이션을 깔아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AI 코치 맥스입니다. 맥스라는 분이 추천을 해주시겠다고 하는데요. 질문을 준다고 해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수준이 어떻게 되시나요? 어디서 운동하시나요? 아마 홈트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또 메뉴 설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는 헬스장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저희가 다니는 헬스장이 나오네요. 모두가 숙제라고 외치는 다이어트.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각자 신체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누르면 이렇게 하면 바로 시작이 되는 것 같네요. 플랜을 구성 중이라고 합니다. 정보를 분석해서 신체 정보와 그리고 루틴, 운동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운동을 짜준다는 것 같네요. 어떻게 나올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오. 선생님이 추천해주는 대로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저희는 바로 헬스장으로 이동을 해서 오늘 이거 따라서 운동을 해보고 또 여러분들께 생생한 후기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네. 저희가 이렇게 플랜핏을 사용을 해서 정말 헬린이라고도 부르기 부끄러운 사람 두 명이서 사용을 해서 조금 뭐 어색하지만 기구도 사용도 해보고 러닝머신까지 해서 나름대로의 운동 루틴을 가볍게 실천을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일단 루틴이 잘 짜져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잘 모르지만 잘 짜져 있는 것 같아서 운동을 정말 접해보지 않았었는데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는 헬스장을 등록을 하면 거기에 있는 기구들 중에서 인공지능이 골라서 저의 신체 상태에 맞는 키로수와 사실 시도해보는데도 되게 부담이 없다 이런 생각들도 들고 그리고 뭔가 쭈뼛대다가도 초반에는 조금 쭈뼛댔는데 이 어떤 기구인지 금방 알려주고 또 얼마나 해야 할지 중간중간 쉬는 시간도 알아서 설정을 해주다 보니까 정말 휴대폰 속에 PT쌤이 하나 들어있다 이런 기분이 들었던 게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만약 기구가 집에 있다면 굳이 헬스장을 나가지 않아도 될까요? 아까도 이제 제가 또 확인을 해보니까 홈트 기능으로 또 전환을 해서 집에서 맨몸 운동을 하는 것도 되게 자세하게 코치도 해주고 똑같이 해주는 것 같아서 헬스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또 기구 사용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헬스장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는 뭐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한다 혹은 나는 헬스장만으로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도 홈트 기능을 사용을 해서 굉장히 사용을 편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인공지능의 발달이 피부로 와닿는 시대가 온것 같은데요. 추워지는 겨울인 만큼 여러분들도 좀더 다양한 운동들과 몸도 함께 움직이시면서 조금 운동을 시작하기 두려웠다 하셨던 분들도 올해 연말과 또 내년에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시작할 때 우리가 자주 세우는 게 운동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인공지능과 함께 조금 더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 PD 21기 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